비스 여러분. 오늘은 지난번에 그 선물 드리려고 만들었던 핸드폰 케이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지난번에 이 수축 현상 때문에 여기가 깨졌었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케이스도 다른 타입으로, 기존에 샀던 거는 여기가 젤 타입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테두리도 하드 타입으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지난번에 UV 레진으로 그 램프 경화를 했더니 수축 현상이 빨리 일어나서 오늘은 UV 레진 아니고 일반 경화 레진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. 그리고 일단 꾸밀 때는 UV 레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별자리 스티커가 이렇게 예쁜 게 있더라고요. 반짝반짝.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. 별들을 꾸며줄 위치를 잘 생각해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. 지금 보시면 케이스가 여기가 턱이 있거든요. 작업하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진작에 이걸 사용할 걸 좀 후회가 되네요. 이거는 별자리 모양 스티커예요. 스티커는 이 정도 붙이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은하수끼를 만들어 줄게요. 아, 그 전에 지난번에도 이니셜을 새겼었죠. 이거는 소문자 스티커예요. 소문자 문자 스티커가 나왔길래 한번 사봤어요. 대문자보다 소문자가 좀 예쁜 것 같기도 하고, 제 생각입니다. 이니셜을 이름이나 자기만의 문자대로 새기는 거는 이게 뭐라고 하지?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하나?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,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고급스럽다? 뭐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좀 이렇게 꾸며주고 싶네요. 라인으로 된 이런 스티커는 처음 써봤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? 어떤가요? 예쁘죠? 이제 스티커 꾸미기는 끝났고요. 여기다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은하수끼를 한번 만들어줄게요. 은하수끼를 고정을 해야 되니까 UV 레진을 사용을 할게요. 이렇게 좀 해줄게요. 베이스로 하얀색과 핑크색을 좀 넣어보려고요. 베이스니까 좀 넓게 해주시는데 길 가운데는 좀 선명하게. 그리고 핑크색은 좀 살짝 파란색과 핑크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.
SNS 주소 주인 되실 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란색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쪽에 파란색을 더 발라줄게요. 그죠? 입자가 비슷비슷하니까 포인트로 좀 이런 입자가 굵은 스팽글 글리터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줄게요. 이렇게 은하수길이 완성됐습니다. 큐어링을 한번 할게요.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바탕색을 크리스탈 레진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이게 클리어 퀵타임이라고 한 6시간이면 굳는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. 먼저 저울의 컵을 올리고 양점을 맞춥니다. 여기 보면 주제 2에 경화제 1이라고 했으니까 주제가 10이면 경화제가 5입니다. 딱 10이고요. 다시 양쪽을 맞추고 경화제가 들어갔죠. 이제 이걸 섞으시면 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경화는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죠.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저으면 색깔이 뿌얘지죠. 이게 투명해질 때까지 저으시면 돼요. 색을 좀 내볼게요. 파란색. 갤럭시라는 반짝이 조색제예요. 그거를 다 넣어줄게요. 조색제를 넣으니까 또 색이 약간 아까랑 다른 것 같죠? 지난번에는 색을 이런 식으로 점점 연하게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색 경계를 조금 뭉개면서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. 어차피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 다른 색을 넣어주고 곳에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. 이게 마무리 작업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색 작업이 다 끝났어요. 이제 기포를 한번 제거해 줄게요. 마지막으로
괜찮아요? 피곤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한번 발라줄게요.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이제 이 상태로 6시간 정도 굳히면 굳어진다고 하네요. 이따가 만나요. 지금 방치한 지 3시간?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.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굳었어요.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은한 펄감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바탕색은 알록달록하게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요. 확실히 케이스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UV 레진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건지 수축 현상은 없고요. 구독자 2,000명 이벤트 때 어떤 아이템을 받고 싶으신지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했거든요. 1번 쉐이커, 2번 손거울, 3번 액세서리 했는데 한 100여분 정도 참여하셨고 쉐이커가 가장 투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쉐이커 중에서도 어떤 쉐이커 받고 싶은지 제가 2차 투표를 할 거예요. 커뮤니티 오셔서 만약에 쉐이커 말고 다른 거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투표할 기회가 한두 번 더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요. 만약에 쉐이커 받고 싶으시면 제가 투표를 걸어 놓을 테니까 어떤 쉐이커 받고 싶으신지 투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. 오늘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